제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자체를 저는 거부를 합니다. 그러한 감세 정책이 뭐 대기업들이나 그 초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낙수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금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자체를 저는 거부를 합니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손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는데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네.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법인세와 같이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주면 그것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요. 기업이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해서 자본이 축적되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국민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은 2010년 이후 경제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들에서 게재된 논문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고요. 관련 논문은 작년에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안 공청회에서 제가 증거자료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에서 입증된 사실이고요. 저는 학자가 어떤 논쟁점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입증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정도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 그 법인세가 그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제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 법인세율 인하를 해줬을 때 이 고용 창출 효과나 그 투자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거꾸로 이 분배 악화 효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 결과로 냈고 그것이 다 심사도 통과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정말 그리고 그렇게 법인세가 효과가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신자유주의 처음에 그렇게 할 때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있고 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런 논리는 많이 없어진 것이고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2010년 이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세계 탑5 저널에 게재된 학술지의 논문들을 메커니즘이 입증된 최근에 나온 세계 다른... 최고 권위의 그 경제학으로 치면 탑5에 드는 이제 일반 학술지 제너럴 인트레스트 저널이라고 하죠. 거기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퍼스트 티어에 있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과학으로 치면 뭐 네이처나 뭐 이런 데에 나온 저는 심지어 그런 데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고요. 어쨌든 입증했다라는 말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다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러한 감세 정책이 대기업들이나 그 초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낙수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그러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 그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 인생의 고통, 그것은 지금 당장 이 고통을 안기고 또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 일단 법인세만 보면 법인세 최고 세율 기관 25%를 22%로 내리자 그러다가 이제 1%만 좀 내린 건데 뭐 당연히 이건 대기업 부자 감세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투자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세액 공제도 삼성이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 전체. 그럼 대기업 중에서도 아주 대기업들이 주로 가져간 그 혜택을 보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을 썼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 했습니다. 2008년도에 비슷한 대규모의 감세 정책을 써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한 26조 정도의 대기업 감세를 해줬는데 그때 2014년도에 국회 예산정책조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투자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더 줄었어요. 고용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투자를 하더라도 할 게 있으면은 해외에다 하고 대부분 다 내부 유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내 유보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다를 거냐. 예, 있어서는 저는 뭐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건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너무 차등하게 보는데 대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지금 R&D 공제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이런 어떤 대기업만 특별히 좀 정부가 세 공제를 상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부자 감세일지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 법인세라든지 종특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상향된 이런 면들을 저는 상당히 좀 적정과세로 했다 뭐 이런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부자 감세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지우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